정말 간만입니다. 이 방송을 얼마 만에 오는지. 음악 방송 굉장히 새롭네요. 2년 반 만에 온 거라던데 우리가. 야. 근데 사실 뭐 많은 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모자를 괜히 썼나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서 겪어보면서 또 뭐 고쳐 나아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내 나름 만족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이틀곡인 Yet To Come 곡과 For You라는 곡을 부릅니다. BTS한테도 아미한테도 의미 있는 곡일 것 같고 의미 있는 또 음악방송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Yet To Come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순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미 보고 싶다. 보고 싶냐? 저 이렇게 빨리 발매될 거라고 모레 눈에 5천 개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지. 깜짝 놀랐어. 아, 시간이 금방 그렇게 됐구나. 큰일이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네. 또 간만에 우리 한국 아미 여러분들 만나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뮤직뱅크 한번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셀카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땀! 그러면 안 돼, 땀이! 긴장 너무 해가지고, 와. 땀 엄청 났어. 가만히 생각보는데 왜 그러냐? 야, 나 이제 노래만 불렀는데 지금 땀이 좀 허리까지 왔어. 그냥 저희의 뭔가 작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파이팅! 어우, 아파. 운동을 많이 했네. 이게 되게 가슴이 가사도 그렇고 웅장하다. 가사도 그렇고 그때 막 우리가 맞췄던 그 시절들이 와 되게 약간 티나더라고. 나는 이거 확실히 잘해. 잘해. 아 이 시기 그냥 엄마 나 이래. 어 뭘지? 이건가? 다 이더라고. 진짜 MR홍이 약간 좀 신기했어. 버터플라이. 이거. 나 이걸로 한번 좀 찍어줘. 그거 그게 이 시기 있어. 와 진짜. 기억 안 되나? 그거 아니야? 우린 다 대대지. 퍽이다 퍽. 그러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MR홍 그거 뭐였지? MR홍 비파트 있었나? MR홍 비파트가 뭐였지? 미친 것 같아. Alright. Oh my god. MR홍. 갑시다. 노래하는 게 더 떨리네. 차라리 춤추는 게 아깝다. 가시지요. 네, 저희가 이제 끝났고 이제 V8로 갑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조금만은 못 참지. 조금만은 못 참지. 내 가방 어디 아무것도 없잖아. 내 가방 어딨지? 아니 없잖아요. 아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 두고 갔는데? 아씨 여기 있었네. 봉투에 담아주면 안 되나? 아 신나. 제 가방 다 내 가방. 맞죠? 알았어 알았어 나 가방. 뭐야 어쩌냐? 뭐야 지금 하루 전이고요. 아, 저희야 뭐 저희 거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여기 제작진 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아미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지금 날을 새고 진행 중이고 제이홉이 이제 가사 중에 모두가 숨죽인 순간 우리 발을 멈추지 않아를 쓰는 바람에 정말 모두가 숨죽인 순간 발을 멈추지 않게 됐어요. 제이홉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신의 가사 때문에 저희가 발을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지금 3시 35분에 발을 멈추지 말을 멈추지 않아. 사실 생각보다 제가 쓴 가사네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Yet to Come이라는 이제 보이스부터 하는데 정말 라이브가 너무 생생해서 큰일 났어요. 그냥 랩할 걸 괜히 노래한다고 까불어가지고 우리가 네, 불안합니다. 네.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긴장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깨는 건 되게 오랜만이고 못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엄청 기다리셨으니까 파이팅 있게 다음 한번 해보도록 끝관이 돼버린 그말 끝 컨디션이 괜찮은데 잘하고 싶습니다. 전국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즐겨주세요. 여러분 세트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고!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쟤가 잘생겼다. 아, 나 맨날 걸만 봐서 몰랐는데 너무 잘생겼네. 아, 예전에 그 봤지? 아, 시민아 울고 다 울고 왔어. 둘이 이러고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다. 옥상에 암 있는데 강아지 두 마리 이렇게 큰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 저 갈게요. 태영이 형 수정 보세요. 정우씨도 봐야 돼요.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입은 소중하니까요. 미녀분마다 음악을 하면서 준비를 한 건 다행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뿌듯하네요. 꽃과 뭔가 립밤과 핸드로션, 뭐 쿠키, 커피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티스트로서도 뿌듯한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다들 꽃 들고 꽃을 책임져준 flower 덕분에 not out now 위로해준 너에게 무수한 말
오케이.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 여러분들. 네, 수고하세요. 막방입니다. 사실 저희도 저희지만 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음악 방송 활동하다 진짜 너무 그게 너무 슬퍼.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그런 거. 아 너무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네, 죄송하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덕분에 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네. 저희는 네,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방이니만큼 네. 오늘 저희도 또 팬분들하고 재밌게 농담도 하면서 즐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팬분들을 3년 만에 이렇게 진짜 엄청 가까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함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함성도 아, 함성 좋아요. 사실 이번 활동의 끝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아미밤도 봤는데 아미밤을 아미밤 앞에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귀엽다. 귀엽다. 아무튼 뭐 완전히 끝은 아니고 사실 네, 네. 순서상으로 이제 MK 마지막 정충이 남았죠. 마지막에 또 모든 걸 거시기 해버렸다. 네,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 오시니까 네. 이거 나왔을 때는 뭐 공개가 됐겠네. 우리 그 네. 이제 또 두 곡 더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팬 서비스. 네.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위한 또 곡들도 준비해가지고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눈이 다 이러 네. 다 이러고 있어. 요 오랜만에 방탄 할까요? 마지막으로. 자, 만원사. 만원사. 안녕. 정말 크게 경기장도 공연장도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팬분들과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6월 13일을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아, 예투컴이랑 포유스 외에도 이제 펄이랑 제로클럽까지 준비를 해놔가지고 더 재밌게 놀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방이자 막방. 왜냐면은 첫방으로 나가고 사실상 촬영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을 뵙게 된 날인데 많이 와주셔서 4,000여 분께 와주셔서 가득 차고 되게 엄청 크고 넓게 느껴져서 엄청 행복해요. 더군다나 오늘 저희 생일이라서 생일 또 직접 뵙는 게 사실 또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그 전국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이고 특별하기도 하고 유니콘이랑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멤버들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저희 이제 생일 때 6월 13일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뭔가 4천 명만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도 덕분에 좀 뭔가 좀 밀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맞아, 좀 작아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눈도 보이고. 네, 새로운 경험. 오늘이 딱 그 우리가 엠카 데뷔한 날. 그렇죠. 근데 엠카를 또 하게 됐네요. 어떻게? 마음 찡해 비슷한 생각.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게 결국은 팬들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진짜 남아있는 게 팬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게 또 여러분들이어서 네! 예투컴 이렇게 활동 마무리 되는데 또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 6.13을 굉장히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네, 뭐 행복한 이 하루 데이큐 여러분들 사랑해요. 저는 지금까지 뭐야? 한 말씀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